응? 내 꼴리는 대로 그래. 그럼 저 하늘의 눈구녕을 갑시다. 오늘은 지친 몸을 어디서 쉬어나 볼까. 그래 우리 통진욕, 예, 통진가요제, 각설이 마당에서 그동안에 지쳤던 몸을 여기서 한번 풀어보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라고 저 하늘의 눈구녕 한번 갑시다. 안녕. 몇 살이에요? 네 살. 아유, 나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진짜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. 얼마나 좋아요.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씻고주지. 항상 품에 안고 자지.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자식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사람보다 홀라해.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우리 솔직히 대가리 깎는데 얼마예요? 7,000원이면 깎잖아 이발소 가서. 제 대가리 깎는데 25,000원, 목욕시키는데 3만원, 우리 목욕탕 가면 5,000원이면 가요. 싼데 사우나 가봐야 12,000원이야 제 짝짓기 끼었는데 얼마 안 돼. 최하 30만원. 우리 10만원만 가져도 어디가 짝짓기 없나. 뭐든지 예, 산 생명은 예,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.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예, 저희들은 예, 그지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랑을 못 받아요. 예, 그래서 항상 예, 저희들 호라비들이 많아요. 호라비들이 많아가지고 호라비들은 그래. 난 솔직히 이렇게 보면 예, 내가 지금 여자가 좀 많이 딸 것 같아요? 안 딸 것 같아요? 안 딸 것 같죠? 딸 것 같아요? 내가 물어보니까 너는 힘없어가지고 너는 도대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. 밤마다 울어요. 얘가 밑에서. 저 하늘에 별을 찾아. 아, 나 이럴 때 보면 진짜 제가 또라이 같아요. 그죠? 우리 부모님 이거 보면 진짜 얼마나 실망할까 진짜. 그래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반대로 엄청나게 했었어요. 반대로 엄청나게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고 또 예, 아버지도 오셨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셨더라고. 예, 너 진짜 좋은 일 한다. 예, 돈은 꼬박꼬박 제대로 붙여줘라. 용돈은. 지금은 저 우리 동네에서는 예, 진짜 제가 예, 유명 인사가 됐어요. 무슨 모든 행사라든가 예, 나 이거 은퇴하면 동네에서 들어오래요. 이장 시켜준다고. 그래가지고 자 저한테 별을 찾아 한번 갑니다. 예,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농담도 하고 야한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. 우리 아버지 이해해 주실 수 있죠?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버지가 나이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. 대가리가 까지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로 감사합니다. 아버지 예,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또 공연하면서 내가 너한테 반말해도 네가 이해해 알았지?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웃고 가는 거예요. 저렇게 어르신들이 이해를 해주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 이해 안 해주면 안 되지. 차렷! 젖받치고 여자는 경 박수 치면서 야 니네들 너무 그렇게 쳐다오지 마라. 아줌마 쪽팔려 뒤지거든 진짜. 박수에서 쳐라. 박수에서 한번 쳐. 말 징그럽게 안 되네. 예 좋다. 지구상에 안전 일이 있어요? 침몸을 쉬어나 볼까? 몸이 이상하죠. 즐거워요? 아유. 한잔 하셨지, 이렇게. 됐으니까 이 지랄을. 재밌게 노세요. 아, 뭔 말인지 몰라, 지금 술 먹어. 아니, 놀아, 왜 또. 아, 또 그런 것만 이래, 아유. 미안해요.
아니 으르그라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.